성수대로의 선거 특집 방송 경이로운 선거에서 마련한 네. 아빈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뉴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당황스러운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한일 해저 터널 발언과 관련한 이야기는 어제부터 김성수 TV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뤘었죠. 오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산자부가 공개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문건 파일명에 들어간 V자에 대해 대통령을 뜻하는 VIP가 아니냐는 글을 써 논란입니다. 네, 이분은 네. 그야말로 조기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을 너무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V는 VIP 외에는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 해저터널에 이어서 예, 그렇죠. 국민의힘에게는 안 좋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큰 악재인데 예. 지금 파일명에 V를 썼다고 해서 이게 VIP라고만 주장을 하는 것은 네. 안철수 씨가 개발한 이 그 V3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실지 나는 정말 걱정입니다. V는 이렇게 하는 것도 V잖아요. 이 V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실지 볼륨이라든가 버전이라든가 이런 영어 단어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참 큰일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시정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관련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간의 단일화가 먼저라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당원 이외의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다면서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간의 단일화는 제3지대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일 뿐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관련하여 연일 안철수 후보를 비토하고 있습니다. 뭐 그 자기는 급이 다르니까 네. 먼저 싸우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요. 지금 국민의당의 규모와 국민의힘 당의 규모는 당으로서는 너무 큰 차이가 나고요. 그렇죠. 예. 솔직히 말해서 금태섭 의원하고 또 안철수 후보하고도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 얘기는 너 금태섭 급이야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지적하는 기사가 너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브리핑 또 시작해볼게요.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 노무현 대통령 추도사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도 정정권 국가정보원의 사찰 대상이었다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국정원의 조난자료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자꾸 이재명 지사 대권기를 꽃길로 만들어주는 일들만 생기는 것도 같은데요. 이런 일들의 반대급부로도 이 지사의 지지율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한편 보수 언론에서 코로나 시국에 담배값, 술값을 올릴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를 쏟아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뉴스에 빠르게 반응했던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도 역풍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자세한 내용 잠시 뒤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집중적으로 다음에 뉴스 선거 이슈 토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마지막이죠 이게? 네. 예. 자, 조선일보 못지않은 데일리안에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의 의뢰에 실시한 1월 넷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5.7%, 국민의힘 지지율은 25.9%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9.8%포인트로 지난 12월 다섯째 주 조사 때의 5.1%포인트에서 더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오르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함께 오른 측면이 있고 백신 관련 논란이나 코로나 방역 등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옳았다고 국민들이 판단한 것에 기인한다는 등 RN서치는 이러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야, 이거 진짜 근데 네. 이 RN서치라고 하는 데가요? 네, 네. 이 소장님을 제가 알거든요. 알았어요. 아, 그렇죠. 예. 예, 예. 이 김현미 소장이죠? 네. 예, 이분이 김미연 소장이죠. 이분이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보수적인 예, 그 분이시고 그리고 어떤 결과들은 보수적인 어떤 입장들의 슬그머니 이렇게 맞춰서 내는 것 같은 그런 결론들을 내기도 했는데 네. 이 데일리안이 조사를 한 거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참 이례적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소장님께서 이은영 소장님께서 좀 분석을 그렇죠.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서울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랐다면서요. 네. 24.2%에서 37.6%로 대폭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31%에서 네. 24.3%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부울경에서는 네. 뒤집어졌어요 또? 네.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27.7%에서 25.9%로 빠졌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23.7%에서 34.7%로 상승하면서 아래서치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다시 민주당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네. 그런 선거의 판세 네. 예, 집중적으로 이제 선거 뉴스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함께 하고 계신 분들 일단 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이은영 소장님, 최한욱 평론가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이 이야기부터 하고 좀 웃고 가자고요. 저 뒤에 저희가 띄웠거든요. 네. 5시간 오늘이죠 오늘. 우리는 문건 제목에 V라는 이니셜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V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대통령을 VIP라고 칭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V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정부의 내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당사자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한욱 평론가님 한마디로 그냥 끝내주시죠. 좀 이건 뭐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 말이 안 나오네. 아니 예. 제가 그래서 좀 진지하게 설마 저거를 진지하게 VIP라고 생각을 했을까? 요즘 약간 개그 경쟁 분위기 아닙니까? 개그 경쟁 양상이 서울시장 예. 선거가 안오나 후보가 예. 일단 이제 나 후보도 얘기가 좀 나올 텐데 이 개그 행보로 지금 뭔가 컨셉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번 웃겨보려고 한 게 아니고서야 이게 왜 VIP? 예. 그러니까요. 보셨을지 V1인데 V1.1 노안이 노안이 와가지고 V1이 제가 볼 때 V1이 I로 보인 거 아닌가 1이 그 다음에 HWP인데 네. P가 끝에 나오긴 나와요. 네. 그래서 VIP 아 그런 식으로 네,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인 너무 억지스러워요. 최평동가님 이 댓글들을 보시면서 좀 한번 배우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간만에 크게 웃는다. 뭐 이러면서 이번에 보고할 사업 계획이 V2.0이 안 되게 해주세요. 야 이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지금 패러디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저는 지금 큰일 났어요. PPT인데 이거는 그 평양 프레지던트 뭐 따봉이란 뜻인가요? 뭐 이러면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V3는 대통령에 세 번 출마한다는 얘기인가요? 안철수의 V3 아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뭐 이런 얘기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예고된 참사입니다. 이 아이템 자체가 예. 평양에 북한에다 원전을 지어주려고 비밀리에 이 정도면 무슨 어벤져스 뭐 이런 드라마에나 영화에나 나올 얘기인데 예. 비밀리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라는 주장부터가 사실은 이 VIP 이야기 못지않게 예. 코미디적인 얘기고 코미디죠. 예. 그걸 또 뭐 이적행이다 김종인 예. 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좀 도를 넘어선 발언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처음부터 일단 물기를 개그 쪽으로 좀 튀어줬다. 그러니까 아 이게 지금 아 개그 콘서트구나 지금 여기가 소장님 예. 솔직히 말해서 이은영 소장님께서 네. 뭐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이제 보고서를 내고 그럴 때 네. 일부 수정하는 게 있으면 V1, V2 이런 네. 식으로 네. 버전업을 계속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네, V라고 많이 쓰죠. 이거 저 찌라시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것들을 네. 보더라도 거기도 네. 찌라시가 하루에 두 개가 나올 때는 버전 1, 버전 2 이렇게 네. 해가지고 많이들 받아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지나가는 직장인 아무나 붙들고 물어보라고 버전의 V가 V1, V2 할 때 그거라고 마치 한 번도 문서 작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의 이 아닌가 우려하게 만든다고. 그게 좀 가이드도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뭐 그 크게 바꿀 때는 네. 버전 1, 2로 가고 네. 조그만 부분적인 수정했을 때는 1.1, 1.2 네. 이런 식으로 V 버전을 네. 해갖고 그렇게 교육을 받거든요. 실물 안 해서 그러신가 봐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있죠. 네. 그냥 회사나 혹은 뭐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처음에 인턴 교육받을 때 네. 교육받는 내용이에요. 이 인간아. 아직까지 5살이라서 모르시나 봐. 어? 오세훈. 예. 참 초등학생들 밥그릇 뺏는 걸로 난리를 치고 시장을 그만두시더니 이제는 별의별 걸로 다 큰 웃음을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보통 뭐 저런 그 청와대를 지칭하는 진짜 뭐 VIP. 오세훈 후보가 주장하는 VIP를 지칭하는 약칭은 혹은 뭐 비밀스러운 이런 기호는 BH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BH나 네.
뭐 이런 걸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전에 저 문건을 이제 공개하면서도 뭐 BH 뭐 이런 단어가 그렇죠. 등장한 걸 이제 뭐 청와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느닷없이 V자가 대통령이다. 이거 뭐 전에 이런 용례를 사용한 적이 있다면 뭐 이런 오인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 한 번도 V를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VIP들이 굉장히 참 속상하실 것 같아요. VIP가 전부 대통령만 가리키는 거냐. 그러면 은행에 있는 VIP, VIP실 따로 있잖아요, 은행에. 전 국민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려고. 또 미국은 코드원이라고. 코드원. 네, 코드원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파일명에다가 VIP라고 쓰긴 써요. 청와대 내부에서 제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구두로 이제 표현할 때 대통령이라고 안 하고 VIP라고 구두로 말할 때는 쓰지만 파일명에다가 VIP를 지칭하는 파일명에다 글 쓰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바보입니까? 그러니까요. 참. 안타깝다. 이게 지금 오세훈 시장 후보는 이로써 거의 뭐 안드로메다로 가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지금 벌써 연타. 1위로 치고 나가지 않을까. 지지율 1위로 치고 난다고요? 지지율 좀 하락으로 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어. 이게 지금 재밌으면 높은 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서 나경원 후보하고 이제는 오차 범위 밖으로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양상들이 자꾸 보이고 있어요. 아, 그게 있어요. 지금 조사가 또 붙어있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슈 중에서 이제 이거는 원래 오늘 살펴볼 게 아니었는데 너무 네. 황당한 게 나와가지고 먼저 급하게 이렇게 수정이 됐죠. 예, 급하게 네. 이제 좀 따져봤고. 네. 자, 이제 대표적인 이적 행위 하나 따져보시자고요. 해저 터널. 이거 저 최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해저 터널이란 얘기를 한 건 속내가 그냥 그대로 반영된 자기 고백 아닐까요? 이게 나는 일본 사람이다. 방금 전에 정봉주 의원도 그랬지만 나는 일본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가 아닐까요? 그쪽에 신정명과도다 지금. 신정명과도. 예, 임진왜란 때 이제 그 풍신수길이죠. 맞아요. 예, 풍신수길이 조선을 침략하던 명분이 예. 명을 쳐야 되니 길을 좀 내달라. 그렇죠. 뭐 이런 주장이었는데 그걸 이제 정명과도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그 꼴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침략의 길을 지금 열어주겠다. 뭐 이런 의도가 아니고서야 예. 왜 느닷없이 저런 공약이 지금 나오는가. 예. 뭐 이런 지금 세평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일각에서는 해저 터널이 아니라 해적 터널이다. 외적 터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저기 예. 지금 좀 문제가 또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예. 이게 지금 통일교의 수건 사업이었다고 그래요. 통일교 수건 사업. 예. 통일교에서 오랫동안 이거 이제 작업을 해온 뭐 그런 사업이고. 81년도부터 이거를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명분은 한국에서는 야, 북한과 뚫어. 그러면은 대륙과하고 철도가 이어지잖아. 그러니까 일본의 또 통일교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거 연결만 하면 대륙과 연결되잖아.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하는 게임이야. 이거 뚫어. 그렇지만 실제로는 통일교는 이제 박정희 등등으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좀 일종의 그 어떤 그 징계를 받아가지고 교세를 확장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일본과 뚫리기만 하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에 다시 한번 화려하게 부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해저 터널 갖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교 교세가 그 일본 쪽이 상당히 강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문선명 씨가 예전부터 이제 나름 일본의 이제 이 한국 침략을 사죄한다는 의미에서 일본 신도들이 이제 한국에 가가지고 그 세계일보 이걸 뭐 배달을 한다든지 그렇지. 뭐 이런 일을 시키고 그랬다 그래요. 맞아요. 일본 쪽에 상당히 교세가 강하기 때문에 친일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이제 어떤 종교 성향이 있고 그리고 또 일본의 아주 수건 사업인 거죠 사실. 수건 사업이죠 사실은. 네, 우리의 수건 사업이라기보다는 일본 우익의 수건 사업. 예, 일본이 어쨌건 해저 터널을 뚫어야 대륙이 되는 이제 섬에서 해방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가 실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 크지 않습니다. 일본 시장 정도가 좀 뭐 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일본과 예. 우리나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뭐 약간의 뭐 통행료 받는 정도인데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수익 얻자고. 그 해저 터널 갖다 200 몇십 킬로 갖다 뚫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대륙으로 가는 이 동아시아의 관문이 부산항이 됩니다. 그렇죠. 예, 태평양에서는 그쵸. 부산항이 되는데 해저 터널이 뚫리게 되면은 그쵸. 일본이 이제 관문이 돼 버리는 거죠. 네. 예, 이렇게 되면은 대륙의 관문이라는 아주 유리한 입지를 일본 쪽에 그냥 팔아 넘기는 그렇죠. 뭐 그런 꼴밖에 되지 않고 현실성도 없지 않아요. 현실성도 없죠. 네. 실제로 일본에서는 뭐 이걸 막 파놓고 기술적인 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지금 그 문제가 뭐냐면 네. 일단은 그 현해탄 밑에 단층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층대들을 제대로 피하면서 이걸 만들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지금 뭐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루트도 예, 보통 그 태풍이 잘 지나가는 곳이에요. 태풍이 잘 지나가는 맞아요. 곳인데 이 뭐 바닷속은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그게 뭐 100%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더더욱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건설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네. 어, 이 건설비를 일본은 우리가 일을 댈 테니까 니네가 일을 대 이러고 있는데 한국 영토와는 25km밖에 안 돼요. 나머지 210km 정도가 일본 영토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3분의 1을 댑니까? 네. 말도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일본이 돈을 다 대겠다. 제발 좀 그래도 시... 해도 할까 말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한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는. 근데 이걸 뭐 우리 돈까지 내면서 이런 걸 하자고 하는 이 그러니까 우리 돈 내서 하자는 거예요. 거죠. 지금 김종인의 말은 54.5조의 부가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래. 내가 보기에는 54.5조라고 하는 효과도 그 이게 이제 세칙 말하는 일본 우익들한테 사주 받은 사람들의 숫자 계산일 것 같지만 근데 우리가 잃어야 되는 그런 금액은 이 54조랑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부산이 그 지금 홍콩이 엉망으로 망가졌기 때문에 세계 금융의 중심이 부산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 여기 트라이포트만 만들어지면 네. 부산으로 세계 금융기구들이 다 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헤드턴이 뚫리면 왜 부산에 와요? 일본에 가지. 일본이 훨씬 더 뭐 시스템들이 더 잘 돼 있는데. 근데 이게 이런 발언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세상에 민주당 당원이 아니니까 당정을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아직 지금. 당정 안 팠나? 어 진짜 진지하게. 아 예전에는 당원이었잖아. 예. 네. 당원이 아닌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이 갈 정도로 지금 이적행위 발언으로 완전히 아수사장 만들어 놓고 예. 오늘 그 이낙연 예. 대표의 국회 연설이 있었는데 그렇죠. 아주 뭐 속이 시원했어요. 예. 예. 아주 통쾌하게 이제 이 밟아주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원체 허접한 걸 지금 이제 색깔론으로 부풍으로 이렇게 몰고 가려다 보니까 바로 반격이 되고 뭐 근거들이 나오고 이게 잘 안 풀리니까 막 VIP 이런 헛발질이 나오고 이런 양상이 됐는데 이분이 이적행위 발언을 하고 며칠 안 돼가지고 지금 이 해적 한일 해적토론을 이걸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폭탄 터뜨리고 아 이게 너무 좀 잘 안 풀리니까 더 큰 걸 터뜨리자 뭐 이런 작전인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근데 원전으로 폭탄 터뜨렸는데 아 이게 좀 자기 쪽 내상이 심하니까 네. 야 빨리 좀 더 큰 걸 터뜨리자 더 큰 걸 터뜨려가지고 좀 시선을 바꿔보자 그랬는데 더 큰 거 자기네 팀한테 더 큰 게 터져버린 거야.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설도 있어요. 뭐냐면 이현주 후보가 지난주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때 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전날부터 정말 야 드디어 올게 오는구나. X파일을 요 정도는 터트려 주실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 탈당을 해버리시거나 해서 이제 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든지. 근데 희한한 주장을 합니다. 가덕도 이거를 수용을 안 하면은 후보 사퇴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 많이 실망을 했죠. 근데 이제 들리는 이제 뭐 이런 주장은 이현주 후보가 후보 사태를 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을 좀 압박한 거 아니냐. 아. 그래서 이제 가덕도 찬성과 더불어서 이 한일 해저 토론이 이 김종인 이분 너무 이렇게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사실은 가려져 있는데 이현주 후보의 공약이었어요. 맞아요. 예, 이미 공약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번에 와가지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현주 손을 들어주려고 예, 했는데 들어주려고 한 발언인 거죠. 예. 그러고 보면은 이제 이 본사는 이 친일 터널의 본사는 이현주 후보 쪽이다 지금. 그렇죠.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건 이현주 후보가 폭탄을 터뜨릴까봐 미리 좀 이렇게 손 쓰는 차원의 이런 움직임이 아니었냐. 어. 예. 그런데 어쨌든 뭐 장렬하게 두 분 다 지금 자기 본색이 드러나 버린. 사실은 일본 시민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자, 이 와중에서. 그 야권의 단일화 얘기를 갖다 좀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보니까 김종인 이분은 근데 참 요즘에 굉장히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어요. 어쨌든 닭짓을 했던 그 브리핑에서 한 두 번씩 하루에 두 번씩 빠지지 않는 맞습니다. 예,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금태섭과 단일화한 다음에 와라.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그 무술 그 대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딱 와가지고 도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야 저기 내 제자부터 한번 꺾고 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닌가.
저는 이게 토너먼트식 단일화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기 토너먼트 프로에 1대1 데스매치. 예, 1대1 데스매치. 근데 지금 네. 있잖아요. 안철수는 또 새로운 꼼수를 갖다 부리고 있어요. 어떤 조정훈 그 아, 시대전환 그 대표한테 네. 아, 그 누구예요? 그 권은희 의원을 싹 보내가지고 제3시대에서 금태섭, 조정훈, 안철수가 이렇게 같이 단일화를 하는 거를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야. 조정훈 대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길이 국민의힘으로 가는 정거장이라면 나는 거기 탑승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조정훈은 끌어들이려고 하는 걸까요? 이거 원래 더불어시민당 출신으로 그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범여권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일단은 칼라로 보면은 조정훈 네. 후보도 상당히 제3지대에 있는 칼라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좀 실용적인 듯 하면서도 뭔가 이 기존 정치의 패러다임을 좀 깨려고 하는 듯한 그런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데 네. 솔직히 왜 그쪽으로 일단은 서울시장 출마 선언 한 것 자체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기 국회의원 자리를 내팽개치고. 예,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당의 유일한 의원을 네. 그냥 던진 거예요. 네. 지금 이분이 던지면 이 비례대표는 어디로 가요? 없어요. 그 지금 저기 시민의당 쪽에 그 원전이었던 18번인가 그분이 가져가시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그럼 네. 우리 더 좋아. 민주당으로 가는 거죠. 네. 우리 더 좋아. 네. 민주당으로 오는 데다가 세상에 원전 반대에 아니 원전 친원전파예요. 그분. 친원전파라고? 네. 친원전파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조금 이분이 조정훈 후보가 왜 지금 출마 선언을 했는지를 조금 볼 필요는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게 앞뒤를 안 재고 이렇게 출마를 선언을 하는데 아 진짜 친원전파가 들어온다면 상당히 골치 아픈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기사를 보면은 이 세 명을 묶어가지고 이제 헤드라인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뒤에서 누가 이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제가 아직은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근데 김종인 대표가 네네. 조정훈 후보를 만났거든요. 굉장히 둘이 좀 소통이 많이 되는 사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출마하기 전부터 옛날에. 그렇죠. 시대 전환이 출범할 때도 이 김종인의 당을 만드는 게 아니냐 네. 그런 의혹들이 좀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제가 네. 일부러 조정원 대표를 불러다가 김성수 TV에서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불식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불어시민당의 후보가 될 만하다 이렇게 제가 도장을 찍어드렸거든. 네. 그런데 지금 또 김종인과 만나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거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다음 주에 조정훈 후보를 직접 불러보려고요. 인터뷰에. 아, 출마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이분은 저 혼자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네 명이서 같이 가운데다 몰아놓고 아, 그러면 또 우리가 5인 이상 집합금지. 안 되죠. 미치겠네. 어쨌든. 아니, 그러면 지금 자꾸 옷 색깔 갖고 이렇게 시비 거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 경이로운 소문의 옷 색깔입니다. 우리 좀 올려주세요. 경이로운 소문의 패러디입니다. 이거는 악귀를 물리치는 옷입니다. 빨간색은 역대로. 아, 저 그래서 안에 파란 거 입고 있어요. 예. 지난주에 하도 그래가지고. 저는 안에 하얀 거 일부러 입었어요. 나는 순수하다. 순수하다. 예. 자, 여러분, 이거는 카운터스의 표식입니다. 그래서 원래 악귀는 붉은 이 팥 같은 것으로 예, 악귀를 물리치는 거거든요. 저희는 국민의 짐 쪽이 악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입고 물리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창의적인 해석을 정봉주 의원 해주셨는데 이 두 개는 정봉주 의원의 기호 2번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예. 아, 힘들다. 빨간색이 왜 이렇게 돼버렸냐, 언제부터. 빨간색에 대한 인식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 이 새누리당이 쓰고 국민의 짐이 쓰게 되면서부터 너무 떨어졌어요. 차라리 계속 분홍색을 하지. 미래통합당. 아, 참. 색깔로는 좀 상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지금 일단 이 제3지대에서 이 세 사람이 단일화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가능할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뭐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김정은 후보, 조정은 후보의 정치적 부담 너무 큰 상태인 거죠. 그렇죠. 어쨌건 민주당을 통해서 비례후보를 나갔는데 예. 그쪽에서 단일화를 해버리면은 앞으로 뭐 정치를 포기하는 그런 그렇죠. 전형적인 철새를 내지는 뭐 배신자 그렇죠. 뭐 이런 프레임에 이제 자기가 스스로 묶이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뭐 독자 완주를 하나 아니 있어도 독자 완주하는 게 자기의 소신을 갖다가 그렇죠. 알리는 그런 예. 계기가 되겠죠.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어쨌건 좀 판을 키우고 뭐 예. 흥행을 하기 위해서 그 여당 쪽 뭐
경선에 후보 단일화에 뭐 참여한다든지 예. 뭐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겠는데 예. 야당 쪽에 이제 와가지고 만약에 후보 단일화는 거의 자폭 수준의 그런 예. 뭐 정치 행보가 될 거다. 예. 그래서 뭐 가능성이 좀 낮은 얘기 아닌가 이러고요. 예. 지금 이게 너무 안 뜨니까 뭐 개그 외에는 뜨는 게 없어요. 이제. 개그 외에는 뜨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흥행을 시켜보려고 여러 예. 가지 지금 뭐 카드들이 나와요. 예. 근데 이게 좀 오히려 저는 악수가 되고 있다. 이 단일화에 대한 피로감을 계속 높여가는 양상이 되면서 국민들이 예. 이제 흥미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전이 너무 많이 나오면 맞아요. 이게 재미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나중에 가면. 지금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안철수가 입당해도 경선을 못 참석하겠다. 이게 원래 원칙, 그러니까 룰이란 측면에서는 맞는 거긴 맞는 거죠. 그렇죠. 이제 와서 거죠. 갑자기 딱 들어와가지고 네. 경선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후보가 없으면은 그런 방식도 고려를 해볼 수 있지만 지금 후보가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속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정확한 거는 아닌데 예. 안철수 후보를 뒤에서 이렇게 뭔가 그 코치를 하고 조언을 해주는 게 김무성 아니냐. 그래서 그 어쨌든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당내 입지를 좀 저하시키고 지금 바깥에 있는 그 원래 그 원조 국민 멤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홍준표 들어가기 위한 네. 어떤 모종의 작업을 안철수 후보를 통해서 이거 실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좀 해석도 있긴 있더라고요. 안철수는 여기저기서나 그냥 도구네요. 네. 도구화된 안철수. 네. 네. 그 도구는 도구입니다. 도그가 아닙니다. 네. 강아지같이 아름다운 생명체에 자꾸 비유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 안철수는 독자 출마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최평론가님? 근데 지금 이제 뭐 뒤에 여론조사나 이런 거 보면 더 정밀하게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독자 지금 이제 독자 3자 구도에서 네. 뭐 승산이 상당히 낮은 형국이다. 지금 안철수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예, 이제 네네. 박영선 후보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고 해서 예. 지금 국민의 힘이건 안철수 후보건 간에 이 구도가 굳어지는 것은 원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삽바 싸움이 너무 지리하게 진행되는 이게 이제 깨질 판이면은 빨리 이제 손 털고 자기 갈 길 가는데 깨질 판이 아니라는 걸 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파 싸움으로 지금 뭐 몇 달을 보내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예. 예언 한번 가시는 거예요? 그 분명히 단일화는 한다? 정치적으로 저를 매장을 시키려고. 아니 예언을 한번 하시고 내기를 걸자 이거죠. 그래서 이 국민의힘과 안철수가 단일화를 한다. 저는 궁극적으로 하지 않겠는가. 아 그러면 그리고 이제 좀 극적인 그림을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5인 네. 이하니까 예. 여기한테는 이제 밥을 살 수가 있어요. 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이루어지면 제가 밥을 사고 안 이루어지면 본인이 밥을 사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 말을 돌리지 마시고 예. 대답 안 하고 대답을 하고 일단 안철수 후보가 이제 네. 단일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3자 구도로 가서 여당이 승리하는 구도가 나올 경우에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이게 정계 거의 퇴출 수준에 그렇죠.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정 안 되겠다 싶으면은 뭐 후보 사퇴를 해서라도 예. 예, 어쨌건 뭐 야권의 단일 구도 이걸 만드는데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나 안철수 네, 후보는. 알겠습니다. 전 뭐 더 예. 이상 안철수 쪽에서 재미난 얘기들이 안 나와서 이번에는 오세훈 그 후보 쪽에서 엄청나게 재미난 얘기를 해서 다른 얘기들이 다 묻히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 최근 뭐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 네. 이번에 또 국정원에서 그 내 파일 내놔라 이걸 하는 운동 중에 이제 국정원 파일들이 막 공개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했다고 사찰 대상이 됐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죠. 뭐 이걸로 뭐랄까 확실하게 그 독재 정권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그런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최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참 저는 이게 황당한 사건인 게 네. 국정운영 저해 실태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 당시 성남시장 시절이죠. 예.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한 게 이게 왜 국정 운영을 저해하는 건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건지 네. 저는 그거부터가 참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 자체를 좀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고 어쨌건 이재명 지사는 이제 그 구정권 이 적폐 정권들의 어떤
탄압을 받으면서 그렇죠. 이 시련을 겪으면서 이렇게 성장해온 후보라는 것이 그렇죠. 이 기회에서 또 다시 한번 확인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뭐 그래서 지금 현재 오히려 민주진보진영의 사랑은 듬뿍 받고 있다. 이따 이제 여론조사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오늘도 이 사람 얘기를 안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자 나베님 나경원 후보 담배값 소주값 인상 눈치도 도리도 없는 정부다 마구 깠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전혀 올릴 생각이 없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서 얘기를 듣고 이게 담배값 술값이 올라간다고 이런 헛소문을 갖다 퍼뜨리는 걸까요? 담배 가게에서 듣잖아. 술값은 술집에서 술집에서 듣고. 아 그래요? 네, 주인님의 어떤 소망을. 누가 예.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거 이제 일부 언론이 만들어냈습니다. 야, 이건 공식적으로 언론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예,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확인하지 않고 이제 이걸 기정사실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10년 단위 계획을 낼 때 네.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술값이나 담배값이 인상돼야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리고 선진국 수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요 딱 한 줄이 있었대요. 네. 10년 계획. 10년 계획을. 네. 10년 안에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OECD 국가 수준이 돼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OECD 국가 캐나다 같은 경우는 담배가 뭐 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뭐 유럽에서는 8천 원 정도 평균적으로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기레기들이 열심히 이걸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해봤더니 8천 원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값 8천 원으로 올린다더라 하고 확정적인 기사를 내버린 거죠. 그걸 덥석 물었어. 확인도 안 해보는 건 둘 다 똑같다. 근데 이걸 덥석 물어서 이렇게 막 얘기한 다음에 바로 반박이 이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28일 날 아침 9시 35분에 저렇게 기자들 앞에서 막 딱딱딱딱 이렇게 짖었는데 그게 저녁 7시에 이미 완전히 허위사실이라는 게 밝혀지잖아요. 정세균 총리가 뭐 직접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거. 예, 이렇게 되면은 후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유언비어죠. 뭐 유언비어를 예. 자기가 스스로 스피커가 돼가지고 막 알리고 다닌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선거법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거예요? 어쨌건 뭐 본인이 이게 만들어낸 허위사실은 아니어서 아하. 이게 뭐 법적으로 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눈치도 없고 도리도 없는 정부다. 그러니까 담배값 올리니까 눈치도 없고 도리가 없는 정부다. 뭐 이런 얘기 뭐 강도 높은 비난을 했는데 예. 아 제가 애원가로서 할 말이 아 그렇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아직도 담배 피세요? 아 뭐 여전히 그렇지. 7달러 가도 이제 예, 평생을 불태우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담배 사는 거죠. 예, 세금을 아, 그렇게 내시겠다니까 죄악세를 뭐. 근데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이거 100% 올려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담배 필 때 한 2,000원대에서 이렇게 담배를 사서 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5,000원대가 되고 5,000원대 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때 격분해가지고 이제 일시적으로 뭐 금연하셨다가 다시 이제 복귀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본인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그때 이거 그때는 아무 소리 없었어요. 네. 이 양반이. 정부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이거 뭐 눈치도 없고 도리도 없냐 네.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뭐 금연 정책 차원에서. 이건 뭐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실제 담배값을 인상해서 그 흡연율이 좀 떨어진 분명히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근데 그게 왜 눈치도 없고 이게 도리도 없는 정부인지 이렇게 비난을 할 문제인지 사실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예, 이건 뭐 국민들하고 협의해서 한번 해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저항이 있으면 뭐 이런 문제인데 이거 뭐 대단히 뭐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게 참 이것이야말로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정치 아닌가. 이 나경원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전반적인 추세가 당 안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조금 우세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일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여가지고 현재 나경원 후보가 만약에 그 국민의 후보가 최종적으로 된다면 박영선 후보랑 굉장히 해볼만한 싸움이 되고 둘이 만약에 붙었을 때 가상 대결한 걸 보면은 박영선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이따가 한번 그 보죠. 아빈 씨, 네. 그 아빈 씨 주변 친구들이나 그 연령대에서는 이 나경원 후보에 대한 호감이 어떻습니까? 호감이요? 호감이요라고 묻는 거 보면 호감이라는 건 없군요. 아, 근데 이분이 크게 뭐 이렇게 올라오지 않아요 이 밖에 이분에 대해서 하도 지금 소재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많이 지셔갖고 김성수 TV에서 내일 나경원 특집합니다. 예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아, 내일 잡탕찌개 시간에 나경원 특집하는데 이번에 뭐가 공개가 됐냐면 나경원이 불기소 그 한
이유들을 검찰이 아, 예. 이제 숨기고 있었잖아요. 네. 그게 다 공개됐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네, 정말. 네. 아주 기가 막혀요. 네. 검찰은요. 어떤 학생이 D0에서 A불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성적이 올랐거든요. 분명히 거기 그때 당시 학과장이 전화해가지고 압력까지 넣었다고 증언까지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강사의 재량이다. 이거는 성적 등등의 업무 방해를 했다거나 이렇게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셨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국민의힘 앞에서는 왜 이렇게 작아지나요, 검찰은? 아니, 그러면 그야말로 인턴 네. 증명서야말로 그 회사 대표 재량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성적을 D0에서 A불로 올려. 이게 가능합니까? 또 재량이죠. 아니, 재량이라는데, 씨. 또 어떡하라는 거예요? 화가 나셔서 저한테 그러시는 뚜껑이. 아니,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그 이미지 정치 한다고 나경원 씨 예. 좀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지난번에 뭐 정견 발표하는데 스티브 잡스 예. 이렇게 하고 예. 그래갖고 이제 또 닉네임이 생겼어요. 예. 방송에도 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스티브 잡녀? 인터넷에서 난리 났어요. 그래. 저는 이게 뭔가 그러고 보니까 나경원 씨가 이제 또 잡스 이 컨셉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뭐 그런 또 이 조롱거리가 되고. 아 제가 어제도 보니까 또 그 아들 되시는 분이 또 군대를 갔어요. 특전사 갔다고. 예. 특전사로 갔는데 특전사 대원이 아니라 특전병. 아. 그러니까 특전사로 파견이 된 행정병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제 특전사는 도와주는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럼 자원을 해야죠. 몸도 좋고 네. 그래야 이제. 그 자원한 사람 중에서 또 선발을 예. 하잖아요. 예. 몸 안 좋으면 떨어져요. 그런데 얘는 그냥 와가지고 그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보직을 좋은 걸로 주려다 보니까 특전사의 행정병으로 들어갔는데 특전병이 됐다는 거예요. 특정 행정병이네요. 네, 그죠. 특정 행정병. PX 특전 PX병, 뭐 특전 운전병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군대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은 꽃보직, 꿀보직 뭐 이런 얘기하는데 최고의 꿀보직이죠. 좀 빽이 있거나 또 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제 뭐 이런 자제분들이 많이 가는 이게 공정하냐? 예, 그런데 간 거고 그 이승기 씨도 비슷한 네. 케이스예요. 맞아요. 예, 근데 이승기 씨가 뭐 갖고 와, 나 특전사 갔다 자랑하고 뭐 이런 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대견하고 걱정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경원 씨가. 그러니까 나 진짜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은 그냥 아 뭐 차출돼서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걸 대견하다 뭐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 특전사 예. 뭐 그런 대로 이제 간 것으로 오인이 되는 거죠. 아무튼 네, 내일 저희가 나경원 특집합니다. 나경원의 불기소 이유를 낱낱이 해보여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자 넘어가시죠. 여론조사 한번 보려고 하는데 데일리한 여론조사 요거 같이 묶어서 합시다. 네. 데일리한 여론조사하고 이제 그 박영선 여론조사 뭐 이재명 원탑조사 이거 저 이거 안 먹어요. 아 진짜. 네.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거 까고 계속 생각하고 진짜. 네. 여러분 예. 잠시 전하는 말씀 이럴 때 가지 마세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수대로 몰에서 엄청난 세일을 합니다. 성수대로 몰 지금 93% 설 특별 이벤트를 갖다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가 이 오맥이죠. 성수대로 몰 어디 있지? 예, 성수대로 몰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오맥이 떡. 요거 4개 종류 50개 얼마냐? 46,000원. 하나당 1,000원이 안 돼요. 네네. 근데 맛을 한번 일단 보세요. 이거 제가 들고 있는 것은 기본 오메기 떡입니다. 이거 예. 원래 그 팥이 이렇게 감싸져 있는 게 원래 오메기 떡이죠. 근데 우리 소장님 드시는 거는 견과류가 감싸고 있어. 그리고 저기 최평이 드시는 거는 겉이 쑥개떡처럼 네, 쑥떡이 돼 있고 여기는 인절미처럼 돼 있어요. 콩가루. 콩가루. 그래서 오메기 떡을 다양화시켰어요. 개성과 취향에 맞게. 그러네요. 아 이거 견과류 왜 이렇게 많이 붙어있어. 야. 저는 이 제주도 오메기 떡을 좋아해가지고 제주도 갈 때마다 늘 한 세트씩 이렇게 한 50개 60개들이 한 세트씩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침마다 아침 대용으로 먹고 그랬거든요. 제가 먹은 이 기본 오메기 떡이 네.
진짜 기본에 충실하다. 이건 오메기 떡 중에 아주 괜찮은 오메기 떡, 기본을 잘 지킨 떡이다. 어떠세요, 맛이? 맛있어요. 이게 콩가루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뭐 해바라기 씨, 뭐 땅콩, 뭐 여러 개가 붙어있네요. 견과류가. 견과류. 예. 쑥떡은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데 어떠세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겠지 말이야. 네, 맛있습니다. 아주. 네. 이게 건강에 엄청 좋겠는데. 네. 특히 진짜 이 견과류 떡. 이 견과류 떡은 아침 식사로서 너무 딱인 거예요. 네. 이 오메기 떡. 진짜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아주. 그렇죠. 4개 종류 50개가 들어있는 세트가 46,000원. 30개가 들어가면 3만원. 아, 예. 지금 성수대로 모레 들어오셔서 그냥 회원가입만 하시면 누구나 살 수 있고, 그리고요 회원가입을 안 해도 지금 들어와서 다 가격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너무 쌉니다. 이게 50개면 꽤 오래 먹어요. 그럼요. 예. 아침에 한 개씩 먹으면 50일 먹는 거야. 자, 한번 이게 또 너무 괜찮은 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미리 먹기 전에 한 1시간 전에만 꺼내놓으면 딱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거든요. 굳이 렌즈에 돌리거나 이럴 필요도 없어요. 어우, 금방 드셨어. 아니, 많이 안 달아서 좋아요, 저는. 그렇죠. 안 달아요. 이것도 너무 좋아. 건강하면서 맛있는 맛. 오메기 떡을 갖다가 좀 젊은 사람들이 만든 그런 것들을 보면 설탕을 엄청 집어넣어가지고 너무 달거든요. 근데 이 떡은 좀 나름대로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만들어가지고 오메기 떡 원래의 그 은은한 단맛을 잘 지키고 있다. 이런 면에서도 50개 46,000원인 거죠? 예. 하나에 1,000원 안 하네. 1,000원도 안 해.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오메기 떡 먹고 나서 목이 좀 빡빡하다. 탐나네 이거 2월 5일날 끝나요. 2월 5일날 주문 마감입니다. 탐나네의 이 레드양과 천혜양입니다. 한번 레드향 드실래요? 천혜향 씨? 저 비싼 걸로. 비싼 걸로. 레드향이도. 네. 오늘 식사는 안 해. 레드향이도 비싸요. 자, 한번 맛을 보십시오. 향이 뭐 그냥. 천혜향을 드셨구나. 상큼한 이 천혜향은 향이 진짜 천리 밖으로 향이 뻗어나간다고 해서 천혜향 아닙니까? 저는 이 제 개인적인 취향은 이 귤을 먹을 때 약간 신맛들이 올라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천혜향은 그 아주 품격 있는 신맛을 갖고 있고 네. 그 외에도 단맛도 그 뭐야 약간 이 감류 망감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맛들이 여기 다 오묘하게 조화가 돼 있어요. 근데 그쪽 레드향 드시네 벌써. 그 레드향 너무 달죠. 저는 반대로 신맛을 거의 못 느끼죠. 예,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레드향 딱 이겁니다. 딱이에요. 안 나요 신맛이? 거의 너무 달다. 진짜로. 제가 먹어본 모든 망감류 중에서 가장 단맛을 잘 내주고 있는 게 이건 아니잖아요. 그게 천혜향이에요. 그게 약간 신맛이 천혜향이에요. 이거 신맛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레드향은 껍질 까기 힘든데라고 누가 레드향 댓글 남겨주셨는데 레드향이 껍질 까기가 쉬워요. 네. 굉장히 잘 껍질이 두꺼워가지고 잘 벗겨지고 천혜향 아직까지 까고 있어요. 제가. 천혜향은 이게 껍질 까는 게 싫어가지고 남자들이 싫어하거든.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이 맛, 이 조화된 맛, 이거 한번 중독되면은 헤어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주도에 누가 아시는 분 있나 봐요. 예. 제주도 특산물인데요. 더 탐나네. 더 탐나네. 지금 레드향은 지금 현재 우리가 까서 먹은 게 가정용. 가정용이 천혜향이 35,000원. 이거 어디 가서도 이런 가격은 못 사요. 레드향은 45,000원. 한 20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 5kg짜리에. 여러분들, 아, 진짜 맛있다. 선물용은 선물에 딱이다. 뭐 조금 더 선물용 포장이... 커요. 포장도 명품이라고 붙어 있는 것. 지난 시간에 명품 붙어 있는 거. 네네네. 오늘은 가정용. 이전에 같이 뭐 하시던 예, 연극하던 연극 동료. 같이 하던 동료예요. 그런데 예, 쫄딱 망했죠. 저 대학로에서 저도 망했고 이분도 망했어요. 같이 망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방송 쪽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헤쳐 나오고 있는데 그분은 제주도로 내려가서 제주도에서 농장을 빌려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말 기초부터 초생 재배하고 또
당도 선별하고 그러면서 양심적으로 좋은 상품들을 만들어서 공급을 함으로써 벗어나보겠다는데 놀라운 것은 2천만 원 넘게 지금 미리 물량들을 확보해놨었는데 그걸 다 팔았대요. 어, 진짜요? 다 팔았대. 그래서 지금 2월 5일까지만 주문을 받아요. 지금 전화하셔야 돼요. 내일 늦으면. 모레 얼마 안 남았네요. 내일 모레 얼마 안 남았어요. 2월 5일까지. 네. 010-6235-4952 더 탐나네. 전화주세요. 자, 아, 맛있습니다. 네. 아, 그럼 저 다 먹었어요. 자, 자, 지금 그러면 여론조사. 데일리한 여론조사부터 네. 보죠. 지금 RN서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결과를 낸 거에 대해서. 뭐 조사가 그렇게 나왔나 나왔다라고 봐야죠. 조사 그렇게 나왔다. 네, 조사 이렇게 나온 거고. RN서치는 김미연 소장이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이고, 에이. 그리고 보수 성향의 그 저 매체들하고 많이 하기 많이 때문에 데일리안은 진짜 보수 성향의 매체고. 에이. 그러면 당연히 보수한테 좀 유리한 그런 설문들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네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응답자 바이어스라고 제가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보수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의 그 조사기관이 같이 조사하면 이제 보수층이 많이 응답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35.7이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25.9였잖아요. 이거 큰 화면으로 좀 보여주세요. 네. 이게 지금 자 보세요. 지금 보면은 진짜 최근 들어서 네. 그 국민의힘 쪽의 하락세가 아주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어요. 네, 최근 네. 2주 사이에. 2주 동안 굉장히 많은 답짓을 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주 동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잘 터널을 지나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특히 그렇죠. 이제 그 기점이 아무래도 그 신년 기자회견이 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전체적인 지지율은 다른 조사 기관하고 이렇게 쭉 봤을 때도 격차가 좀 있었어요. 민주당이 예. 우위에 있었고 예. 국민의힘이 좀 아래쪽에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1월 들어서 예. 그러니까 지난해 말부터 1월 사이에 이게 지금 굉장히 관리가 좀 안 된 거죠. 그렇죠. 네, 관리가 안 돼서 지금 하락하는 추세선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보이거든요. 28.9, 27.1, 25.9 이렇게 지금 하락하는 채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3.6이에요. 네네, 40대 초반. 네네. 이 정도면은 역대 최고의 그 성적을 그쵸. 데일리한 여론조사에서도 네. 확인을 하는 순간입니다. 네네, 그렇죠. 이게 그 일단은 43에서 한 46까지 나오는 것도 있어요. 46자리도 있는데 지금 이 조사를 보면은 네. 서울서는 44.3% 한 주만에 6.6%포인트가 상승을 한 거예요. 네네. 서울에서는 네네. 특히 네네. 이러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시장 구도에서 유리한 그쵸.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여러 가지 결과를 봤을 때 이제 지금 그 코로나 관리가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고 300명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리얼미터에서는 이렇게 나오네요. 리얼미터에서는 리얼미터는... 예,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하락하는 그런 네네. 특이한 경우가 나왔고 네.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올랐어요. 오히려 1% 정도가 오른 그런 케이스가 나왔는데 네네. 야, 이게 리얼미터하고 데일리안의 RN서치를 비교해 보니까 보통 리얼미터는 중립적이고 약간 진보적인 성향이 나오고 또 데일리안과 RN서치는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선입견을 갖다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이거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여론의 유동성이 좀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 이제 그거를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많았잖아요. 예. 또 그런 것들 속에서 이게 지금 잘 정리가 되면서 그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같이 지금 반등하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바뀌었다. 요거는, 흐름은 그렇다. 예,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내려가고 여러 조사가 나오고 있지만 큰 흐름에서 볼 때는 반등이 일어났다. 요거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지금 패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러면 이런 그 정당과 네. 또 대통령 지지율에 힘입어서 네. 박영선 후보나 우상호 후보가 과연 어떤 성적을 낼 것인가가 지금 우리의 관건이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박영선, 그래서 제목을 달아봤죠. 박영선, 친문 표심 받을까? 요게 이제 오늘 이제 여론조사에서 네. 살펴볼 중요 대목인데 네, 네. 지금 아주 이례적으로 지금 박영선 후보와 이제 상대 그 후보들이 다자구도로 나왔을 때 네, 네. 단일화가 안 됐을 때 네, 네.
그때의 그 여론조사가 하나 나온 거죠. 네, 두 개가 나왔거든요. 두 개나. 네, 네. 국민 리서치 그룹이라는 곳하고 그다음에 네. 인지코리아에서 이제 다자구도로 조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다자구도로 하면은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예전에 말하기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했지만 실제 이제 여론조사 결과상으로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빠지고 네. 박영선 후보가 상 1위로 지금 나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예. 이제 박영선 후보의 1위가 나타난 이유는 지금 한 39%에서 뭐 20 한 30% 중반대 정도로 요거죠. 요 네네. 화면 한번 그 키워서 보여주세요. 네, 39%. 이거는 사자 대결로 했을 때, 예. 그러니까는 국민의힘이 나경원 후보 나오거나 오세훈 후보 나오거나 이제 두 개로 나눠가지고 사자 대결을 봤는데 오차범위 바뀌어요. 바뀌에요. 예, 네, 오차범위 바뀌고 이게 지금 31일 30일에서 31일 동안에 1,000명 정도 1,004명 대상으로 조사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박영선 후보가 원탑 앞을 보시면서 네네 예. 앞으로 1위로 나가고 있고. 예. 이제 지금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계속 한 40%대 30대 중반에서 40%대까지 해서 1위를 달렸는데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많이 빠지고 더 빠질 겁니다. 네네. 네. 국민의힘 후보는 둘 중에 누가 나오든지 간에 24.5% 정도. 예, 그 정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여권 내 단일화도 많이 좀 걱정들을 했었어요. 네. 여권 내 이제 열린민주당과 민주당 간에 더불어민주당 간의 후보 간 단일화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이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 조사상으로 보면은 그 열린우리당 후보가 아직은 그렇게 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열린민주당. 아, 열린민주당. 네. 지금 왜냐면 정봉주 후보가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거기가 안 나와서 저기 조금 더 올라갈 상황 개연성은 좀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서울 정당 지지도 이건 윈지코리아 네네, 조사. 저 윈지코리아 정당 조사예요. 지지도하고 그다음에 네. 개별적인 다자구도의 다자구도인데 이제 저기 윈지코리아는 그 각 당에서 두 명씩 후보를 빼가지고 조사를 어허. 했어요. 그래서 예. 민주당은 박영선 우상호, 국민의힘은 나경원 오세훈, 그다음에 이제 제3지대 쪽은 안철수하고 한 명이 지금 금태섭 이렇게 예. 해서 근데 이제 저기 그 윈지코리아 거를 이제 두 명을 다 더 합산을 해서 보면은 오차 범위 내에서 34, 27, 뭐 25 요 정도로 거의 예. 오차 범위 안에서 굉장히 이제 그 세 그룹이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예.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예. 정당 지지율 상으로 보면 민주당이 우위에 있는 걸로 나타나고 그렇군요. 있고. 여기에는 네네. 아예 그냥 그 뭐 열린민주당은 기타 인물이네요. 여기는 유초 기타로 들어가는 거죠. 네, 서울 정당 지지도에서는 열린민주당이 정의당을 앞서고 있어요. 앞서고 네네.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열린민주당이 한 7% 선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향후에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 아직 이제 그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네.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가면은 열린민주당이 조금 더 이제 그 후보 지지율 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박영선 후보가 1위를 하고 있는 거는 컨벤션 이펙트가 있어요. 본인 네, 출마 선언할 때 굉장히 이 그 출마 선언의 내용도 구도 정리를 잘 해서 잘 그 어필을 했고 특히 이제 친문 관련해서 친문 네. 내가 친문의 진짜 후보다라는 거 어필을 많이 했잖아요. 네. 뭐 내가 대통령과 경희대 동창이고 과거에 내가 뭐 그 세 번이나 전화 안 받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 상당히 이제 그 당심의 지지를 지금 받는 상황으로 아하. 네 컨벤션 이펙트 효과 출마 선언 효과 상당히 지금 톡톡히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율 상승한 게 내가 나와서 그런 거다 이렇게까지 지금 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그 사실 이제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는 좀 상승을 했지만 지금 박영선 후보하고는 조금 그 격차가 아직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예. 민주당 그 당심의 지지율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율을 봤을 때는 박영선 후보가 거의 한 60%까지 지금 받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이제 경선 레이스로 들어가면 지금은 이제 출마 선언을 한 단계고 지금 이제 정책 비교 이제 막 시작이 됐잖아요. 예. 이제 그러면서 경쟁이 격화가 되면은 이 당심 안에 또 친문 표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는데 현재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도 박영선 후보를 처음 만나줬고 그다음에 뭐 윤건영 후보 의원이라든지 또 고민정 의원이라고 이제 대통령과 가장 이렇게 독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의원들이 박영선 후보에 대한 어떤 그 지지까지는 아니어도 그 많이 이렇게 그 수행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지고 있을 때 친문 표심이 조금 지금도 받고 있지만 조금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왜 갖고 오셨어요? 그 저거는 안철수하고 금태섭 네, 그 다단계식의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네. 두 분의 지금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랬을 때 그 안철수 후보는 그 중복 키워드는 뭐 국민의힘이나 서울시장이나
그다음에 단일화 이쪽으로 많이 돼 있는데 그 빈도수를 보면 안철수 후보가 훨씬 높아요. 금태섭 후보보다는.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앞을 보면서 얘기하세요. 네네. 네. 이게 조금 글자가 작아가지고 국민의힘이 945개의 중복 키워드가 나온다. 네네. 그리고 서울시장으로도 770개, 단일화도 470개.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안철수가 더 급하다는 거죠. 지금 안철수가 모든... 급하다는 것도 되지만 네. 솔직히 말해서 금태섭은 존재감이 없다는 존재감이 없다는 것도 되고 네. 네. 저 정도 존재감으로 도대체 무슨 1대1 단일화를 한다는 건지. 현재 금태섭 후보는 무소속으로 봐야 되잖아요. 네. 당이 없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을 수밖에 없고 금태섭 후보의 키워드들을 보면 앞에 잠깐 보시면은 네. 그 의원 출마 정치라고 해서 이게 선거와 좀 무관한 그런 키워드들이 좀 나와 있어요. 네. 반면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 부동산, 원전 이런 식으로 그 정부와 여권의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는 키워드들 중심으로 지금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게 과연 단일화가 성사는 될지 같이 한다고 만약에 성사가 될 경우에도 예. 금태섭 후보가 상당히 좀 열세다 이렇게 받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은 10시가 되기 전에 끝내야 되니까 네, 지금 네. 사실 저희의 자매 방송인 네. 이동용 TV의 방송이 시작됐거든요. 그렇죠. 네, 원래 그 시작하기 전에 끝내야 되는데 오늘 좀 늦어졌죠. 너무 늦어져가지고 네, 지금 이렇게까지 왔네요. 오늘 뭐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의미 있는 그 분석은 지금 넘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분석까지 네.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네. 이재명 지사가 단독 일강 구도를 네네. 형성했다. 네네. 지금 이렇게 일강 구도를 먼저 이제 치고 나가는 모습이 이재명 지사한테는 불리할 수도 있죠. 아, 당연히 불리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데 올라가 있다는 건 떨어질 것만 남았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 역대 대선 후보 선거를 보면 1년 전에 1위를 달리던 후보들이 다 떨어졌어요. 네. 대통령 된 건 박근혜 후보 한 명밖에 맞아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최 그 평론가님 이런 그 이재명 지사의 단독 독주 예상은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데이터상 네. 지금 30% 다자구도에서 네. 30%를 넘어선 이런 32.6%까지 나왔어요. 예, 예,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이게 이제 계속 유지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수준에서 만약 경선에 돌입을 한다 이러면은 당내 지분이 취약한 건 이제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당내에서도 더 지금 지지가 지금 높아요. 지지가 높게 예. 지금 변동이 일어났어요. 예, 그런데 예. 이제 이것에 변동이 지금 발생을 했다. 예.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독자적으로도 경선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지지 기반을 확보한 예. 뭐 이런 상황이어서 예. 이게 하나 이제 분수령이 되는 아하. 예, 이 30%라는 이 기준점이 하나의 선거 구도의 분수령이 되는 예. 뭐 이런 의미 있는 수치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민생이 관건이었던 거예요. 민생의 그 어떤 그 체감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시도하고 거기서 성과를 내는 지도자가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민생 관련돼 있는 대책들을 네. 이제서야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좀 그 호응을 얻어서 서로가 아주 선의의 경쟁을 좀 잘 해나가서 좀 1강 구도보다는 2강 구도가 형성되는 그렇죠. 게 사실 민주당한테 너무 좋거든요. 그래야 다른 그 주자들이 살 수가 없어. 큰 나무가 두 개가 있으면 그 밑에서는 작은 나무들이 살 수가 없거든요. 큰 나무 하나가 있으면 다른 애들이 자꾸 이렇게 커나갈 수가 있거든. 그리고 이 나무 하나가 날아가 버리면 끝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강 구도로 좀 입지가 굳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재명 지사 지지율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대선 후보로서 인정하는 지지율이 5%를 넘을 때거든요. 그래서 한 5에서 10, 한 5%까지는 당심의 어떤 당원들의 힘으로 거기까지는 쭉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15에서 25%까지는 완전히 이제 본인의 개인기로 그걸 올려나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30% 이상이 된다는 그거는 건 바람을 탔다는 거예요. 바람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거기까지 갔다가 떨어진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대세론의 주자가 되면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그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의 그 정책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쌓여 있다라는 거죠. 그 네. 사람의 성과들이 지금 누적되어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강점이어서 네. 과거의 패턴처럼 그 대세론으로 갔다가 결국에 대권에서 떨어지는 그런 패턴으로 갈까 이거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과거하고는 네. 조금 기본, 다를 수도 있어요. 기본 체질 자체가 다르다. 굉장히 이런 탄탄하다 것들. 이게 지금. 지지율이. 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 아빈 씨가 네. 이번 주 그 방송하면서 소감 마무리 좀 해주세요. 네. 어떠셨어요?
오늘도 좀 정신없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인터뷰가 빠져서 좀 아쉬웠다 하시는 예. 분들 많으신데 오늘 정봉주 의원의 인터뷰부터 지금까지 저 여러분들 이번 방송은 지난주보다 더 만족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예. 2시간 동안 아주 진짜 그러니까 지금 10시 방송. 10시 2분에 빨리 끝내야 돼요. 네, 빨리 끝내요. 네. 꽉 찬 방송이 됐어요. 네. 우리 아빈 씨의 브리핑도 너무나 산뜻하고 많이 알차지고 그래서 네. 앞으로는 더 좋은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다음 주에는 아마 조정훈 후보 아니면 박영선 후보 둘 중에 한 분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살짝 조정훈 후보 쪽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박영선 후보가 너무 바빠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만을 넘어서는 바로 모셨을 텐데 10만이 안 돼서 여러분들 많이 소문 내주시기 바랍니다. 소문, 경이로운 소문 좀 내주시기 그러니까요. 바랍니다. 그리고 네. 이곳은 경이로운 소문의 옷입니다. 절대로 국힘당의 옷이 아닙니다. 저희가 왜 미쳤다고 국힘당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김성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봐주십시오. 최한욱 평론가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커밍아웃 하고 그냥 뭔 커밍아웃이야 또. 경이로운 선거 응원 계속 부탁드립니다. 물러갑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봬요.